호랑이 잡으려고 하루를 기다렸어요. 호랑이 호랑이 안전하다 나와 호랑이 안에 호랑이 있어요. 안에 아주 호랑이가 있어요. 구하네 구하네. 어흠 감자야지 나와. 일주일 동안 옷을 못 갈아입었어요. 주량은 속옷도 한 번도 안 갈아입었어. 저희 냄새 많이 날 거예요 지금. 카메라 안에 냄새 다 들어가고. 맞아. 아 진짜 고요하다. 아 진짜 고요하다. 헬기 오는 거 같습니다. 헬기 또 와요? 헬기 오는 소리에 가는 소리에 이거? 오는 소리 오는 소리요? 바로 오는 거예요? 정한이 형! 정한이 형! 시야에 안 들어왔잖아. 보고 이거 가는 소리 아니야? 나 눈 내리기 전에 저기 가는 거잖아요. 보여요 오빠? 저기 가잖아 구름 위에. 아아 점점 커지는 거 같은데? 오네 오는 거다. 오는 거라고? 왜 이렇게 반갑니? 와 진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주세주 같아. 어. 패턴하고는 좀 틀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내심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 가는 게 더 재미없는 거잖아요. 계속 변화를 주고 이게 뭐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재미있든 없든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정글의 법칙을 위해서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고 그런 생각을 좀 바꾸게 됐고 생각을 좀 넓게 하게 됐어요. 풍요로운 정글과 다양한 사냥감은 없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악조건을 뚫고 새로운 생존 방식을 개척해가는 병만족의 변화와 발전을 발견했습니다. 족장님 그리고 병만족 모두 애쓰셨습니다. 족장이란 수식어가 운명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대표 족장 김병만. 가장 뜨거운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극한의 추위를 향해 맨몸을 던지는 남자. 메마른 사막에서 세계의 다양한 생존 지역에서 인간 한계에 도전해온 생존의 달인 김병만.
여기가 아파트